6월 11일 이스라엘 군은 이란의 무기가 시리아와 레바논 무장 세력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국제공항을 폭격했습니다. 이번 폭격에 대해 시리아의 동맹인 이란과 시리아 내전에 간섭한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간 협력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전산을 포함한 온 예루살렘과 골란 고원과 서안 지역 땅도 유태인들에게 속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유럽연합의회 의원들이 여러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하여 퇴거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가정들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천연가스로 인하여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6월 15일 이스라엘, 이집트,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이집트에서 액화한 뒤 유럽에 공급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지중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 테러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개발을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번 협정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반유태주의가 미국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지난달에만 2,700건 이상의 반유태주의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1979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에서 약 1,000명의 유태인이 알리아를 했으며 이번 여름에는 약 2,000명이 알리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600만 유태인들이 급증하는 반유태주의 범죄와 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속히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